이게 제가 8월 10월 달 저희가 다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남을 빠졌습니다. 다시 나고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. 예. 몸이 안 좋으실수록 잘 제가 몸이 이런 지금 그래서 답변이 네. 답변이 제 질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답변을 예 아니오로 해주신다면 그렇게 만난 사실이 없다입니까? 저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12년 대선 때 유세를 한 모습이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충남 모바일 방송 출처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총리 모습입니다. 2012년 12월달 법정선거운동 기간에 병천에서 한 몇 분 정도 그리고 세종시에서 발대식에 잠깐 가서 얼굴 비친 것하고 12월 18일 천안 유세장에 가서 서 있었던 것 세 가지로 기억이 됩니다. 유세를 하셨죠? 유세를 한 몇 번 한 것 같습니다. 예, 유세를 하셨는데 최초 의원님들의 질문에는 유세 아마 유세장에 한두 번 간 적 있으나 유세는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다가 지금 사실관계가 진술이 바뀌신 겁니다. 아마 그 맞죠? 내용이 저도 봤는데 몸이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. 만원이라는 아마 그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.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. 그게 아니고 유세를 했냐고요. 유세를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. 의원님 그렇게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. 정확하게 답변하세요. 네. 총리! 네. 거짓말이 한두 번입니까? 아버지, 질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요? 예. 듣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.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.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말이야. 오전 답변, 오후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? 제가 분명히 2010년 대선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. 대선에서 유세했잖아요. 제가 대선에 관련하지 않았습니다.